자, 이번 시간에는 메타 태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TML에 있는 태그들은 그 태그가 감싸고 있는 컨텐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걔들도 메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면 그 웹페이지 전체를 설명하는 정보를 또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웹페이지의 제목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메타 데이터죠. 그건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로 하는 거고, 이 웹페이지의 저자는 누구인가? 또이 웹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요약, 또이 웹페이지에 사용되고 있는 또이 웹페이지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러한 정보들은 글의 본문에 표현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웹페이지 또는 글의 본문을 설명하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검색이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메타 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메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자, 메타라는 이름의 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예를 들어서 본문에 이렇게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활동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건 이제 웹페이지에 표현되는 정보이고 웹페이지에 표현되진 않지만 이 웹페이지를 잘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어디다가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 태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head라고 하고 메타 태그를 쓰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메타 태그는 이런 게 있었죠. 메타 태그에 캐릭터 셋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UTF-8이라고 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char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라는 것은 문자란 뜻입니다. 세트는 뭐 집합 이런 뜻이 있죠. 그냥 문자의 규칙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UTF-8이라고 적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웹페이지를 컴퓨터에 저장할 때 오랜만에 메모장을 초대했습니다. 자, 이 메모장에서 저장을 하면 저장할 때이 밑에에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인코딩이 안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항상 UTF-8으로 하고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UTF-8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작성한 이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때 UTF-8이라고 하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 저장된, 우리가 작성한 이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표시하려고 하면 UTF-8이라는 방식으로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야지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에디터인 아톰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위에서 Edit라는 부분에 Select Encoding이라는 걸 보시는 것처럼 UTF-8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즉, UTF-8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을 작성해서 저장하면 UTF-8이라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문서는 UTF-8으로 저장된 문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웹브라우저는 그걸 UTF-8에 의해서 해석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생략해버리면 웹브라우저는 이 웹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설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UTF-8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코딩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꺼내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 과정을 아주 엄밀한 얘기는 아니지만 디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메타 태그가 더 있어요. 자, 메타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description이라고 하고 content를 여기다 뭐 예를 들면 생활 코딩의 소개 자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여기 있는 요 정보는 웹페이지 상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요약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사용하는 쪽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 검색 결과에 그 내용에 대한 요약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성한 이 메타 태그의 description이 그 요약 자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메타 태그도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것은 그 문서를 정의하는 중요한 단어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로 코딩, 콤마, 코딩, 콤마, 생활 코딩, 프로그래밍, HTML, CSS, 뭐,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웹페이지를 잘 설명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럼 이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웹페이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쪽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걸로는 author라는 게 있는데 author는 저자라는 뜻이에요. 컨텐츠로 뭐 예를 들면 저의 닉네임을 적고 그리고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에 http.eqiv라고 하는 속성에 refresh라고 하고 컨텐츠를 30으로 하면 이 웹페이지는 30초 간격으로 리프레시가 돼요. 자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메타라고 하는 태그는 이 웹페이지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또는 그 웹페이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그들을 잘 작성하시면 여러분의 웹페이지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메타라는 태그를 설명드렸지만 그 메타 태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웹이라는 것을 또 HTML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보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메타 태그를 설명드렸습니다.